재화염? 이건 아닐까? 아니야, 검 화염구 말고 그냥 검은 화염만. 댐지가 잘 나오는 게 뭐가 좋을까? 비번 1013, 10월 13일. 이거다. 이거다. 내가 이게 필요했어. 이게 필요했어요. 이거다. 사인 남겼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한 번만. 석별 이게 한번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나요, 이거? 저만 쏘냐? 뽕. 으쌰. 됐다. 석별 고마워. 니 덕분이야. 답을 찾았다. 터지자마자 한번 또 터질 뻔했네. 또 터졌다. 또 터졌다. 어디 남기셨나? 여첨에 같이 뛰셔도 되는데. 디스코드 뭔가요? 늑돌님, 디스코드 뭔가요? 네, 나가이님 어서 오세요. 비번 1013. 없는데? 네. 늑돌님, 늑돌님. 늑돌님 디스코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합시다. 잠시만요. 오프라인 올라있네. 저 잠시 껐다 켤게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지금 오프라인이었네. 코업을 가장한 버스 탑승 아닌가요? 아니요. 어차피 같이 해도요.
힘들어. 팔을 차라. 팔을 차라. 어차피 몇 명이 하든 힘들어요. 아직 모르셨나? 전 아이템 지원만 쪽 카츠하실 분 파르차입니다. 천재 레벨 250. 오, 딱 250이네. 오실 거면 빨리 오시지요. 한번 더 도전하고 올까? 한번 더 갔다 올까? 온라인 플레이인데? 솔응어리 글쎄요, DLC2 지역을 아직은 갈 생각이 없어서. DLC2 지역을 갈 생각이 없어요. 20 넘어가면 1회차 느낌이고, 중요한 건 아직 제가 그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레벨이. 표현 용 있어요. 어둠 기술랑 짝 어린 용. 어린 용, 어린 용, 어린 용. 오케이. 눈 가리개? 아, 근데 눈 가리개 말고 이거 머리에 끼고 있는 게더 낫지 않나? 이 자리 있어. 오, 감사. 감사. 이거 어떻게 껴야죠? 어떻게 써야 돼요? 굳이 이것들은 안 줘.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일단 받은 거좀 봅시다. 눈 가리개 가면이랑 이자리스 지팡이. 강화는 보너스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암술 뭘 껴야지? 암술이 제가 딱히 괜찮은 게 없어요. 아직 보스전이에요? 예. 아, 현재 초대 네, 주셨어요. 아, 있다, 있다, 있다. 맞아, 맞아. 요왕 이렇게 된 거? 현재 초대가 단검이니까 위에 쓰려나? 있다. 136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빼. 이 자리에서 빼고. 여차면 석별이랑도 쓰게. 베리로 화신을 꼬셔보세요. 안 되는 걸 해봤어요. 안 돼요. 이미 해봤어. 석별. 근데 그건 안 돼. 흐흐. 이거 빼.
그걸 또 해보시다니 뭐 할 수도 있죠 뭘 할 수도 있지 뭘 이거 해볼까? 길 수 있나? 이거 하면은 댐지가 396인데? 어?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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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찾았다! 이거다! 이거다! 댐지 엄청 오른다! 이거다! 이거다! 어? 어? 월간 것만큼 나오는데요? 아야 늦었다 잠시만 나 지금 노예 반지 안 끼고 있나? 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우 숨숨숨 맞네 이리 와 괜찮아 죽을려 했어요 죽을려 했어 아 잠시만 나 머리띠랑 저거 반지도 안 바꿨구나 네 단검은 이미 해봤어요 제가 어? 올 운빨로 해가지고 운만 겁나 높여가지고 어? 다른 스탯 안 올리고 그것만으로 해봤어요 이미 전적 전직 해본 이미 이상한 건 많이 해본 화방석을 끼고 있네 노약 깁시다 노약 아 석별도 안 꼈네요 그러니까 석별 석별 끼자 석별 할 수 있는 건 다 해 할 수 있는 건 다 합시다
이 양심없는 놈. 때린 거 정말 양심없이 때려. 요! 없었다! 야야야야야야. 안돼. 죄송해요. 안 까볼게요. 위험했다. 야, 진짜, 어? 마법이랑 저거랑 다른 패턴 같이 넣으면 짜증나 죽겠네. 이번엔 근데 좀 괜찮지 않았어요? 좀 괜찮지 않았음? 잠시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법사로 가볼까? 어린용 갑시다. 내가 바로 법사라네. 역시 법사다. 법사로 살아야 돼. 근데 한 방에 가겠다. 한 방에 가겠다. 잘못하면. 아무래도 이거 직검일 때는 마법 쓰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다. 1페이지 때는 짤짤이 좀 많이 쓰자. 짤짤이. 응? 짤짤이를 많이 쓰고. 어느새 1시. 어느새 1시. 1시 전에는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아니면 힐러로만 지원해도 될까요? 어그로 튀어서 님도 싸우게 될걸요? 장담컨대? 어, 댐지 짱짱맨. 댐지 짱짱맨인데?
두 대, 두 대 남았다. 자, 서두르지 말고. 너는 끝났다. 아, 힘들었다. 갑시다.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이제 담배 한 대 필 시간. 아니요, 전 담배는 안 피고 물 한 잔만 한번 들이키자. 아이고. 간만에 이거 크레딧이나 끝까지 봅시다. 아이고 피곤해. 전에는 엔딩 크레딧 보면서 한국 사람 이름 찾고 그랬는데 나도
네, 게임군님 어서오세요. 양명이네 트위치랑 유튜브 쪽에 있으니까요. 아이고 힘들어. 9회차 어떻게 할까요? 어? 님들 9회차 어떻게 할까요? 9회차 어? 레벨 한 300까지만 올려봐? 차는 올려도 난이도는 8회차가 끝이에요.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레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어, 불의 레벨업 5개를 할 수 있잖아요. 난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어. 리턴 37차 넘어가면 본편왕들 다 잡아도 1레벨업 하기 힘든데. 네, 그건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미 70회차를 넘겨서 약 350정도는 노가다가 빠르고 그 이후부터는 요엘런이 빠르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요엘런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레벨이 딱 250이니까요. 그래도 이거 엄청 길구나. 솔직히 지금까지 크레딧을 끝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얘는 그냥 영원의 파트다. 노래는 좋아요. 알아요. 그래서 저도 닥스솔 노래 받아놓고 있어요. 8회차 날개기사 사명제가 각각 96,000. 아 그래요? 그 정도면 할만한데? 근데 잘린 음악은 제가 다 가지고 있지요. 근데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어.
자, 일단 녹화 한번 끊읍시다.